참 정말. 왜요? 무슨 화난 일 있었어요? 아니 뭐 저 직원들끼리 메시지 보낸 거를 굳이 뭐 카메라 기자한테 얼굴 슬그머니 노출시켜가지고 또 분란을 만들어요? 분란을 만들고 무슨 저 공간을 흔들고 예? 에이 참 정치 어떻게 그렇게 저 거꾸로 배웠는지 말이죠. 예? 정치 좀 당당하게 하면 안 돼요? 당당한 인간들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특히 한국인에 대한 희망을 약간은 좀 어? 평가절하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도 특히 지도층, 우파라면 좀 당당함이 있어야지 뭘 해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래도 정치하겠다고 나선 자들이라면 늘 국민 앞에서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야 되고 그게 정치인이 자기 자존심 지켜야 국민의 자존심이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내가 솔직히 왜 나 홍문정 의원하고 뭐 멀지 않은 사이인데 네. 내가 이 자리에 좀 묘한 자리인데 내가 비판을 좀 하면 네. 당을 만드시는 거 좋아. 당이 안 그러든지 네. 만들 수 있으니까 네. 또 뭐 통합을 또 할 네. 거고 어차피 그럴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나는 당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 네. 신박신당 아니요. 네. 신박신당. 아니 그러면 아니 박 대통령 때문에 감옥은 내가 갔어 사실. 그러니까 나도 그 말할 자격은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치 자산으로 쓴다.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당당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감각적 금기가 있는 거거든, 사람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도리에 대한. 그냥 어저께 사실 거기에 뭐 후배들도 좀 있고 그래서 후배가 형님 좀 바깥에서 좋은 말 해주고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 왔길래 나 그냥 쏘아붙였어요. 나 당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도 뻥긋 안 하겠다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오늘 뻥긋하네. 공식 창당 행사하시기 전에 제발, 제발 당 이름 좀 바꾸세요. 내가 그때 후배한테 한 말 했어. 야, 내가 벌금 200 몇십억 두들겨 맞고 내가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격살인다라고 30년을 내가 선고받고 처박아서 썩고 있는데 누가 내 이름 빌려서 바깥에서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이야 뭐 본인은 나를 생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런 거에 이렇게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고 내 이러고 나 싫다. 나 개인적인 성향은 근데 나랑 박 대통령이랑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아마 그분도 좀 그럴 거다. 그 참고로 나는 뭐 탄핵 다이제스트라는 책도 썼지만 최근에 그 40만 건 넘어 나갔어요. 근데 나는 탄핵 진실 밝히고 가자는 파니까. 네. 네. 그래. 그래서 그 자존심들이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어. 네, 자존심 문제야. 네, 자존심. 네. 자긍심이 없어. 네. 정치인이 자존심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거거든. 그럼요. 그럴 정도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말아야지. 그래야죠. 얘 도대체 뭐 하는 짓들. 네? 자 이제 그만 내시고 유쾌한 백모가 왔잖아요. 기쁨조 백모가 왔는데. 예. 네. 네. 아이 참네. 그 예예. 예. 저 우한폐렴으로 지금 뭐 점점 국면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한 명만 저기 이민 보내면 돼. 문재인만 우한으로.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을 우한으로 하려고. 그 인간은 중국 사람 죽고 네? 못 산다며.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든 뭐 선거 앞두고서 뭐 악재라고 네. 좌파들이 뭐 네. 전전긍긍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 뭐 그런 거지 뭐. 네. 그런데 뭐 정세균이 정도의 실수는 뭐 어쩌다가 뭐 잘하려다가 실수했겠거니 할 수 있어요. 가갖고서 얼떨결에 예. 아이고 뭐 손님 적어서 좀 편해지셨겠네 뭐 이런 얘기 한 거니까. 예?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논평했지만 김정숙이 그 동원시장 가서 쇼한 거 이거는 좀 제가 이렇게 들여다볼수록 심각한 거야. 어떤 점이 어느 정도냐? 예. 4일 전부터 예. 이 시장 상인들을 전부 엑스트라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건어물 가게 주인한테 아니 그러니까 쇼의 그러니까, 엑스트라. 그러니까 상인을 그러니까 일본말로 길가였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주인을 그 주인을 연기 훈련을 시켰어. 연기 훈련을. 그렇지. 그래서 달걀 던지지 마세요. 뭐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건어물 주인한테 꿀 좀 살 거니까는 꿀 좀 좀 갖다 놓으세요.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거야. 그러니 이 건어물 가게 주인이 갑자기 꿀을 한 뭐 40kg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수십 통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당일날 가서 진짜 꿀 40kg를 샀어, 김종숙이. 그건 다행이네. 아니, 근데.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저질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그 남았어. 일곱, 여덟 통이. 이 집은 권오목 가게라 거기서 꿀 사러 온 사람이 없는 거야. 예. 예? 아, 평소에도 예. 한두 통 갖다 놓는 거래. 예. 그 일곱, 여덟 통이나 남은 거야, 재고가. 예. 나 이 사람 망할 것 같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대깨문들한테 내가 처음으로 부탁을 했지. 제발 그 가게 가서 꿀 좀 사서 사줘라. 야, 그 저 김종수이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가게가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냐. 예. 근데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 전체를 예? 세트장으로 만들었어. 그 사람들은 네. 내가 보기에 아까 저희 그 얘기했지만 자긍심 얘기했지만 자긍심과 딱 직결돼 있는 게 사람이 진정성이 있어요. 자긍심이 생겨요. 진정성. 네. 그 이 인간들은 보면. 그니까 이 주사파가 그렇거든 사실은 네. 주사파가 우리 아니 오죽했으면 청소년기의 인생의 그 청소년기의 방황과 고민이 많아서 체인을 하셨겠어 우리 고 박사님이 아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아, 공부하니까 이제 뭔가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뭔가를 의심하고 우리가 삶의 그 근본을 뭔가 좀 그 확신이 안 들고 이러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그게 이제 주바라 그거죠 우리가 근데 그게 이제 한 말하자면, 한, 이제 그게 조금 덜 불안정하지만 좀 안정되지만 그, 보통 사람들이 그 화두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종교기관에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요, 스무 살 때 김일성 교리를 달달 외면 학생회 장악하고, 섹스 마음대로 하고, 돈 생기고, 그 다음엔 그거 졸업하고 나서 이제 또 얘들은 졸업도 늦춰서 하잖아. 그거 맞들여서. 그렇지, 그렇지. 10년씩 대학생이잖아. 그래 20대 후반에 억지로 졸업하고 나오면 바로 또 정치권에 픽업돼서 그러니까 한 번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정성 있게 대면을 안 한 인생 전체가 가짜예요. 조국이 애 기르는 거 봐. 인생 전체가 가짜 아니야. 가짜. 나는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고. 가짜야. 그리고 그거를 죄의식을 못 느껴. 어차피 가짜인데. 죄의식은. 네. 이렇게 참 불쌍해요. 난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막 불쌍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애까지 죄의식을 못 느끼는 애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 그 지금 팩트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겠지만 예, 예.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보면 요 조국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자식이 예, 예.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가짜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보통 정상적인 집의 애들이라면 우선 가짜로 만들 때부터 조마조마하고 막 떨려야 돼. 그래야죠. 그리고 죄의식을 갖고 이렇게 예, 해야 되거든. 예. 그 얘는 그 자기소개서를 사이트에다 올리고 돈벌이를 했어. 그렇죠. 대학에 그렇다고 신문에 보도됐죠. 대학에 입학된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잖아. 자소서. 그 보도가 된 거야 그게. 예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한 게 예,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이 돈벌이용으로 예.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자기소개서를 기자가 입수를 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이상한데라고 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자소서를 네. 자기가 쓴 자소서 같으면 나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입학했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장사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제 원래 저작권이 남이잖아. 그러면은 나는 남이 써준 것도 장사할 수 있다고 봐. 그럼 저작권자한테 가야지. 제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인세 10%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 완전히 이상한 네. 그 인종인 거지. 그러니까 종이 다른 거야. 종이 좀 다른 거죠. 이 저 586 그 이 주사파들로 그 비롯된 이 새로운 세대들 있잖아. 특히 지금 대깨문의 주축이 30대 40대 이 저 여성들이 되는데 네. 이게 우리가 같은 사회에 살고 같은 밥 먹지만은 같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실과 진정성에 대한 경멸이거든. 야, 진실이란 거 보이냐? 진정성 개나 줘. 떼거리 지어가지고 촛불 누고 흔들고 그슬리고 저기 뭐야 파괴하고 그리고 권력 잡고 눌러버리면 다 끝나는 게임이야. 뭐 이런 식의 그 삶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여기는 그슬리고 촛불 들고 떼거리 짓고 부수고 뭐 그다음에 김일성이도 좀 빨아주고 북한도 빨아주고 시진핑도 빨아주고 뭐 얘들은 이건데 진정성과 진실에 대한 경멸은 이른바 우파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파는
아, 그래도 북한 안 돼. 그리고 기업은 좀 놔둬야지. 뭐 이렇게 좀 점잔 떠는 게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당신 목숨 내놓고 혹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몇 가지가 진정성이나 진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럼 이제 딱 사타구니 속으로 꼬리 딱 말아놓고 이제 가죠.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에 만연되는 거예요. 좌우를 안 가리고. 진짜 막 염치가 없고 상식이 없고 진정성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논평을 하려니까 막 분노가 있는 거야, 자꾸. 그건 분노를 터뜨려. 난 그러면 암 걸리고요. 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분노를 터뜨리면서 깨끗거리면서 논평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저같이 단 차원에서 논평을 하든지 우주를 논평을 해보죠. 내가 국제정세까지 갔으니까 문명 그 다음에 우주를 논평을 해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100억 광년 떨어진 데서 뭐 예를 들어 지금이 방송평론이라 내가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예. 하는데 이게 가끔 폭발이 돼. 오늘 아침처럼. 예. 그런데 백모 만나니까 신경안정 좀 되죠. 내가 신경안정 돼. 내가 빨리 들어오라는 거야. 이렇게라도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요. 아, 이게, 어저께도 신문사, 기자랑, 정치부 기자예요. 저녁을 먹는데, 아, 형, 나 미치겠다는 거야. 그 친구 이제 백모 세뇌 탈출 이런 거 많이 보거든. 네. 나도 형이랑 비슷하게 이게 분명히 문명사적 변화가 있고 세계 전체가 변하는 판인데, 네. 이것들 뭐 맨날 여의도에서 뚝딱거리면서 뭐 여론조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움직였고, 누가 어떻게, 이게 뭐 지방을 말한 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요새는 글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갑자기 글이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때려치고 자영업을 해야겠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 뭐라 그런 줄 알아? 뭐라 그랬어? 야, 여의도 정치부 기자 말이야. 그 2년만 하면 폭탄주에 절어가지고 뇌가 곤죽이 된다 그러던데 니들은 꽤 오래 버텼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의도에 안 가니까 덜 다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에. 여의도에 가서 정말로 폭탄주 마셔가면서 그 빠찌들이랑 놀기 시작하면 딱 2년 안에 뇌가 곤죽이 된다고. 그게 세상의 전부로 보여. 우주의 그렇지. 전부로. 그렇지. 아시잖아. 정치부에서도 예, 다 그렇게 되잖아. 그래. 자, 정치부 기자 바보님들 축하드립니다. 인생 곤죽됐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 중에, 아, 제가 참, 제가 정치평론을 하는데 참 이게 그 죄를 많이 짓는다. 이런 그 업을 많이 짓는다. 죄보다 업을 많이 짓는다고 생각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예, 예, 예. 그 2012년, 4월 총선 때 네네.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 때입니다. 네네. 그때 이 박근혜 그 한나라당이 뭐 백석도 못할 거다 이런 아주 비관적 전망이 있어서 2016년? 12년. 12년. 네. 그래서 그때 당 대표였던 홍준표를 낙마시키고 당이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박근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 추대한 거죠. 그때예요. 그때. 네. 결국 그 선거에서는 그 한나라당이 152석을 했어요. 예, 과반했죠. 예, 과반했죠. 했는데 그때 승리의 관건이 공천혁명이었어요. 예. 그때 제가 이렇게 전국에 석 달 동안을 강연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가 총선에서 이겨야 대선까지 길이 있다. 네. 그러니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모인 친박들이 네. 몸을 던진다면 지금 던져야 된다. 예, 예. 그래서 6명의 친박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해라. 부산에 가서 허태열 불출마 선언. 예, 예, 예. 대구에서 홍사덕, 예, 예. 박종근, 이해봉. 예. 그리고 서울에 가서 김포의 이경재. 예, 예. 충청북도에 가서 송강호. 예. 이렇게 6명을 딱 예. 거명을 했어. 예, 예. 그 5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때. 예, 예. 그리고 송광호만 버텼는데 결국은 국회의원은 됐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감옥 갔어요. 예, 예. 예. 5명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예, 예. 그리고 서청원. 예. 백의정부를 선언해라. 그 예. 당이 달랐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박종근 이해봉 의원이 예, 예. 지병이 있었 든지 네. 그 과정에서 속이 상했든지 결국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어요. 예예예. 예, 예. 그
그럼 진짜 마음이 안 좋았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예, 예.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그 다섯 명의 불출마를 지금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성도 TV를 통해서. 예, 예, 예. 경남 진주의 김재경. 사선 김재경. 네. 대구 수성을의 주호영. 예, 예. 그다음에 경북의 삼선 의원 세 명. 강석호, 김광림, 김재원. 네. 이 사람들의 이 불출마가 이 공천혁명에 예, 불을 지피게 된다. 그러니까 주로 영남권? 네, 그렇죠. 영남권이 교체가 돼야지. 그리고 부산은 지금 12명 현역 중에 이미 6명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대구 경북이 없는 거야. 경남도 상대적으로 적어.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지금 말씀은 제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김광림 최고위원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속보입니다. 그다음에 최교일 영주 문경의 최교일 초선 의원인데 불출마 선언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대구의 강효상은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예, 예. 선언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막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알어요. 그 저기 네. 추모식이 누군 어. 험지 출마를 하든지 어. 안 와야 돼. 그 저기 어. 요리조리 저, 눈만 돌리고. 추경호? 어. 어. 그래.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윤석열이 안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지. 이게 이제 흐름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아지고 있다. 그럼. 그리고 서청원 나온대, 안 나온대? 아, 그건 모르죠. 그건 무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서청원 의원은 무소속이라서. 아, 무소속이구나. 아, 그렇죠. 상관없구나. 지난번에. 오케이. 어. 네, 지난번에 그. 아, 밟으면 되네. 그렇지.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그리고, 자진 탈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미래통합당에서 거론할 이유가 없는 사람. 아, 그러네. 네. 제가 저기 뭐야, 그. 저기 누구야 저기 그 우리 고성욱 박사님하고 네. 좀 입장이 다른 점이 있고 점점 네. 전투적이잖아. 네. 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건 나경원 씨도 빨리 접고 권성동 씨도 빨리 접고 어 강릉에 네. 아, 그렇게 하셔야 돼. 어 나경원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당신 인생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우리 같은 사람이 지금 저기 동작으로서 나경원이 저거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지금 일을 갈고 있는데. 그래요? 아니 저 한나라 저기 미래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을 거의 반신불수를 만든 원흉이잖아. 예. 그, 나경원 부분은 제가 입장과 생각이 다른데. 예, 예. 그냥 넘어갑시다. 예, 넘어갑시다. 예, 다른 할 얘기가 많아. 예, 할 얘기가 많아. 자, 공명선거를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과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 예. 아예 예전에 이거 뭐 이래봤자 되겠어 할 때는, 야, 뭐 어차피 지는 건 뭐 공명선거까지 뭐 이랬는데 지금 이제 대승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다 이기는 거야 지금. 네, 네, 이게 또 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표지 켜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 이겼는데 개표해서 지면 안 되잖아. 예, 예,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저 백모도 예, 예. 공명선거 운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신 본격적으로 아, 하고 있죠. 네,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이게 이제 공명선거 쪽에 이제 핵심은 사전 투표입니다. 이게 지금 투표자의 50%쯤이 사전 투표를 해요. 어. 근데 사전 투표는 원래 부재자 투표거든. 자기들도 입으로 그래. 어. 근데 부재자의 사유를 증명을 안 해도 되니까, 증명이 안 돼도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워. 쉽고, 거기다가 선관위부터 작년에 불법 광고를 했다고요. 거의 미리미리 투표하고 놀러 가자로 광고를 때렸어요. 문재인도 그런 광고 때렸고, 홍준표도 멀지 않고 그런 광고에서.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이게 4박 5일, 5박 6일 동안 투표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자게 돼요. 네. 투표한 다음에 기다리는. 그래서 이걸 잘 지켜내야 돼. 전자개표기는 오히려 심플해요. 전자개표기는 나중에 미래통합당이나 이쪽 후보들이 나는 전체에 대해서 혹은 부분에 대해서 검증 수개표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돼. 라고 하면 전자개표는 끝나는 거야. 당 차원에서. 그건 이제 우리가 조직 갖춰지면 당 차원에서 그 요구하라고 모든 당에 할 텐데 만약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안 받으면은 그 이제 거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뭐 받겠지 그 정도여가 지들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잘 지키자는 건 이 책에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뭐다는 건 그거보다도 진짜 따끈따끈한 얘기 해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고 박사님의 고성국 TV에서 이 공명선거 지원단 같이 하고 특히 그 중에서 예. 유튜브 찍을 사람들 모으겠다. 그 리포터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 3월에 집중적으로 모을 거예요. 지금부터 모아요, 지금부터. 어. 내가 고 박사님을 위해서 이게 공명선거 지원단의 www.2020.korea.com인데 korea.com인데 여기에 슬래시 고성국 GSK를 하면
gsk.com/gsk입니다. 어. gsk를 하면 어. 고성국 박사님 팬이 특별히 하는 그러한 가입 링크예요. 아. 이 링크에는 아, 그걸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지. 오. 이 링크에는 그때 엊그저께 말하고 만들어. 이 링크에는 그 아마 기능도 있을 거야. 내 일반 참여, 내가 유튜브 리포터 참여. 그래서 유튜브 리포터 참여에 클릭을 해주시면 그분은 이제 우리 조직에서 쫙 전 이제 접촉이 들어가. 어. 일반인들도 고성 내가 어저께 누구랑 말했다고 민주통합당에 민초 있냐? 그래서 누가 그때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있어 어디야? 그래서 그 고성국 팬덤이 거기 괜찮은 민초야. 아니 제가 여기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 왜 나오냐고. 민초 보고. 아니 민주통합당이 이게 민초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 민주통합당에서 그래. 선거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90%는 이권이나 혹은 저기 뭐지 저기 뭐야 민원에 네. 거간을 하겠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역 그 지역 당협의회 그래요. 부근에서 네. 대부분 그래 성향들이. 그런데 뜨거운 민초는 그럼 어디 몰려 있나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에 좀 말귀 좀 알아듣고 생각 좀 하는 분들이 내가 보면 고성국 팬덤으로 몰려 있어. 아 그래요? 아 내가 서 포섭 대상이라니까. 그 박사님이 저 포섭 아, 대상 여기 백모가 그 박사 이용하려고 그런다고 막 문자 보내. 맞아 맞아 잘 보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문자는 이제 010-3300-1242에 참여하시고 네. 바로 여기다 고성국이라고 쳐주세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별을 해드려. 좋네요. 네.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구별을 해드리고 해주시네. 구별을 해드리고 저기 뭐야 이 리스트를 고 박사님께 드린다고. 네. 직접 네. 관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예. 네, 그 대신해 주겠다는 말씀. 네, 그렇죠. 우리 네. 시스템이 다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가입할 때 5,000원 내시는데, 그러면 폐찰 만들어서 보내드리는데, 요새는 이제 빨리빨리 보급을 해야 돼서, 개별로도 막 보내드려요. 아하, 예. 그러니까 선거구에 여러 개가 안 나오면, 우리는 선거구에 배달 도우미가 있어요. 여러 개 나오면 배달 도우미한테 보내는데, 그래. 한 개만 나오면은 바로 그냥 본인들한테 바로 가요. 그래서 5,000원 받고 이거 만들어 보내드리고 네. 문자 메시지 계속 드리고 이제 잡 어사인먼트 그러니까 하셔야 될 일 어사인먼트 하고 계속 가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네. 선거구에서 미리 만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빅뉴스 네. 자 보시오. 내가 이게 공무선거지원단 하면서 기독교 메인스트림이랑 같이 가잖아. 보금주의 쪽이랑 여기 이제 딱 한꺼번에 들어올 준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수 모임이랑 같이 가잖아. 네. 정교모. 정교모의, 정교모 전체는 아니고, 아무튼 정교모에서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고성TV랑 같이 가잖아.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랑 같이 가. 아, 그래요? 거의 한민호 전략본부장이라고 어저께 얘기했다고요. 같이 가자고. 네. 그리고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광화문이랑도 같이 가요. 그러면 민초가 있는데 다 모이는 거야. 그 다섯 개 집안이면 네. 대한민국의 사이즈 대한민국의 민초가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만 명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6월 말에 끝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특징이 뭐냐면 네. 선거구별로 내가 요새 선거구별로 예를 들어 해운대 갑에 가서 공명선거지원단 발대식을 해봤거든요. 네. 해운대 갑이 부산의 강남의 강남이잖아. 그렇지. 대한민국 제일 잘 나가는 스타벅스는 해운대 갑에 있는 스타벅스에 뭐 정림 뭔가 있어. 그래요. 무지하게 네. 좋아 그거. 네. 정말 강남의 갑인데 강남인데 경남에 부산에. 근데 거기에서 악갈이 많은 시민들이 50명이나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발대식에. 그럼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 성향이 모이면 뭐가 되냐? 이게 누구 조직이냐? 본인들 조직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로컬에 갔어. 네. 거기 고성국 TV 팬덤도 있어. 거기 제가 해오던 이선본 자유본 멤버도 있어요. 거기 우리공화당 멤버도 있어. 거기 저기 뭐 자유통일당이나 광화문 쪽 멤버도 있어. 거기 기독교인도 와. 거기 교수 인맥도 와. 그러면 다 앞가림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당당한 사람이거든. 그래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속이 놀러래요. 이 사람들한테 네. 외부에서 오는 건 다 참조야.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리는 거다. 예. 거기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예. 공명선거
지원단 모집. 예, 예. www.2020korea.com 슬래시하고 고성국 GSK.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안내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쪽으로 명단도 오고. 예,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모집을 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일찍 하셔야 돼요. 먼저 시작을 해주시니까. 예, 예. 저희들이 일단 편성하겠습니다. 아, 당연히. 영광이죠. 그리고 010-333-1124에 전화로도 돼요. 문자로도 돼요. 거기에 고성국이라고 남겨주세요. 고성국, 그 다음에 본인 연락처 주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후보 사무실 탐방 취재로 계속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 저 백모 설명대로라면, 이제 공명선거 발대식 같은 데도 가서 직접 그 공명선거 활동하실 분들도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또 그 장면을 좀 촬영도 하고 취재도 하고 네, 네, 그런 네. 방식으로 저희도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공명선거 네, 네. 캠페인과 공명선거 취재 쪽으로 그 방향을 확실하게 틀어서 네, 네, 네. 그렇게 좀 이 저 편성을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편성이 아니라 그냥 저희는 그냥 철로나 도로라고 생각을 하셔. 그래요. 그죠? 예. 그 타고 아니, 달리시는 거예요? 예, 그때도 우리 쪽 후보는 계속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좌파와 싸우는 우리 쪽 후보 취재를 한 축으로 하고 예, 예. 또 한 축으로는 공명선거 캠페인 쪽을 예, 예, 취재도 예. 하는 방식으로 예,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마 공명선거 지원단에서 옆구리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냐면 예. 지금 3월 달에 그 전국의 만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가 2년마다 다시 구성되는데요. 그래요. 잠깐만. 그거 같이 하려고. 아까 전 나경원 얘기를 해가지고. 네. 백모님 말씀 다 시원한데, 나경원은 이미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확정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좌파 쪽에서는 그거 자객 보내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자유파를 위해서라면, 나경원 안대 얘기는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나경원 하나쯤은 도려내는 게 맞다. 우리 백모가 그때 예. 이 토론에서 지지 않으면 자기 의견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돈 많은데 우리가 바둑에서 만방 이길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렇잖아 이길 만큼만 이기면 돼. 나경원 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제가 예.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예. 한 말씀이요? 아, 갑자기 한 말씀 이렇게 끝에 시키니까 긴장되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 문화에 없던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제 자유보수 진영의 민초를 움직일 수 있는 라인들이 이제 작지만 저희, 또 고금민초인 교수, 또 기독교 복음주 네트워크, 그 다음에 광화문, 그 다음에 저기 뭐 서울역 그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우공당, 그리고 고성국 TV 뭐 이 정도가 이제 민초를 움직일 수 있는 메이저 라인들인데 여기 이제 다 같이 이 공명선거지원단 www.2020korea.com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서는 다섯 자리는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패철 차고 같이 움직이는 조직화된 사람들이. 네. 그러면 한 선거구에 많은 데는 5, 600명, 작은 데는 한 100여 명 움직이니까 대한민국 정치 문화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늘 저 혁명을 꿈꾸던 이 백모인데 이 지금 선거 혁명을 또 뭐 여차하면 뭐 선거 아닌 혁명도 해요. 아직도 기질이 있어서. 네. 대구 박세형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토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